안녕하세요. Show me your English. 라디다리 구라리온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긴급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표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. 친구들 수업 시간에 갑자기 너무 똥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야 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. 그럴 때마다 선생님에게 저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죠? 그렇죠. That's right. May I go to the bathroom? Can I go to the bathroom? 이렇게 허락을 구할 수가 있어요.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그게 아니죠. 그냥 단순히 나 너무 똥이 마려워. 나 그냥 너무 오줌이 마려워. 입니다. 이 표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똥이 마려워. 급똥이야. 똥이 마려워. 이렇게 얘기합니다. I got a poop. I got a poop. 네, 마치 내 입술이 똥구멍이 된 것처럼 poop 이렇게 터트려주세요. I got a poop. 세 번 따라해볼까요? I got a poop. I got a poop. I got a poop. 그러면 오줌이 마려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. I got a pee. I got a pee. I got a pee. I got a pee. 자,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연습을 해봐야겠죠? 제가 먼저 말을 할 테니까 친구들이 꼭 같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해 주세요. Drop the beat. One, two, three, four. I got a poop. I got a poop. I got a poop. I got a poop. I got a pee, I got a pee, I got a pee, I got a pee. Yo, what's up, bro? 네,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연습도 해봤습니다. 박수! 앞으로는 똥이 마려워, 오줌 마려워 영어로 쉽게 말할 수 있겠죠? 그럼 다음번에도 재밌고 즐거운 표현 가지고 친구들 찾아오도록 할게요. 다음번에 또 봐요. See you later! I gotta pee!